단백질 위주로 섭취를 해야 근육이 는다라는 닭가슴살, 돼지고기 진짜 맵기 먹어. 고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. 왜냐면 난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 머리가 빠질 이유가 없지. 샤워를 한번 하면은 시체구멍이 중간에 막혀요. 샤워가 끝날 때쯤이면 한 번 더 막혀있어. 머리를 쓱 하면 털갈이하는 강아지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도 아니야. 항상 미용실 가면 머리숱이 많아서 혼나는 사람이었고 채식을 시작하게 됐잖아요. 한 일주일 지나니까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. 지금도 머리숱 지금 보시다시피 아직 안 뜰 테고요.